때는 꼭 알아야 하는 동사. 오늘의 수업 시작! 오늘 배워볼 순서로는 네 가지가 있어. 일단 넘어가 볼까? 첫 번째는 동사의 종류야. 동사는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로 나뉘는데 오늘 배워볼 동사는 비동사야. 두 번째, 비동사의 뜻이야. 비동사는 무엇뭇이다, 무엇뭇하다, 무엇뭇있다로 해석되는 동사고 I am Korean에서 무엇뭇이다, I am happy에서 무엇뭇하다, I am in the living room에는 무엇뭇에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 세 번째는 비동사의 종류야. 비동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am, is, are, 과거를 나타내는 was, were가 있는데 am, is의 과거형은 was, are의 과거형은 were로 나타내.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걸 알고 있니? 1인칭 주어의 동사는 am, 2인칭 주어의 동사는 are, 3인칭 주어의 동사는 is야. 주어가 복수이면 어떻게 하냐고? 바로 인칭에 관계없이 현재형은 are, 과거형은 were, 비동사의 과거분사 been, 현재분사 been으로 나타내. 비동사의 변화표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네 번째는 비동사의 의미와 기능이야.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는 비동사의 의문문 만들기를 살펴볼 거야. 비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를 맨 앞에 위치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는데 의문사를 사용해야 할 때는 비동사 앞에 의문사를 놓으면 돼. 예를 들면 she is sad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is she sad고 의문사를 더하면 why is she sad라고 왜 그녀는 슬픈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 두 번째는 비동사의 부정문 만들기야. 비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는데 is not과 are not은 isn't, aren't로 줄일 수 있지만 am not은 절대 줄일 수 없다는 것도 꼭꼭 기억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비동사의 조동사 기능이야. 비동사가 조동사 기능을 할 때에는 특별한 뜻이 있진 않고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데 진행형일 때와 송태일을 할 때 그 기능을 사용해. 진짜 마지막에는 비동사를 활용해서 예문을 만들어보자. I am running, I was sleeping 등으로 예문을 만들 수 있어. 지금까지 비동사에 대해서 배워봤어. 나랑 하니까 더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즐길 수 있었지?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See you again!